하길이는 어떻게 하다가 배우가 됐어? 저요? 원래는 무대 예술이 좋아서 연기를 해야겠다 해서 연극을 하기 시작하다가 그때는 제가 어릴 때니까 20대 초반이니까 3, 40대 선배님들도 고등학생 역할을 할 때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별로 없었어요. 그런데 공채 시험이 있는데 시험 한번 봐봐라 해서 아이 나는 브라운관 연기보다는 무대 예술 연기가 훨씬 좋다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 제 프로필을 선배님이 그거를 다 KBS, SBS, MBC에 원서를 다 넣는 거예요. 근데 SBS, KBS는 1차에서 다 떨어지고 MBC를 1차에서 붙으면서 이제 준비를 해서 보고 그러다가 이제 MBC 공채가 돼서 이제 방송일을 그때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 전까지는.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좋아했어요, 저는.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뭐 연기하고 뭐 그런 거, 장기자랑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고. 지금의 김남길이 있기까지 그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단다. 차분하고 그냥 조용할 것 같은데. 저요? 응. 저 현장에서 차분한 적 별로 없어요. 별로 없더라고. 차분할 때는 근데 아니, 차분한 얼굴이고 모습은 차분해. 근데 참 얘기도 재밌게 하고 현장을 잘 끌어가더라고. 근데 그게 공채를 하면서 좋은 건 공연할 때도 좋았고 공채를 하면서 이제 주변에 좋은 선배님들 많았고 그건 이제 좀 작은 역할부터 하면서 이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자기 선배라 하면 누구를 지내? 뭐 그때 당시에 뭐 설경우 선배님이나 아. 박혜일 선배님이나 뭐 정지현 선배님, 김혜수 누나 뭐 그분들한테 많이 배우기도 배우고 어릴 때 작은 역할 할 때. 그리고 아들 연기파들이네. 그리고 에티튜드를 이제 그분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그때 당시에는 혜수 누나한테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, 에티튜드를. 왜냐면 그때 처음 본 이제 좀 오래 하시고 큰 선배님, 여자 선배님이 김혜 선배님이 하나여가지고 많이 가르쳐 주셨었어요. 그래서 형이 또 특채가지고 말도 잘 통하죠. 그러면서 좀 즐겁게 이 현장이 힘드니까 즐겁게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저도 예전에 연기하면서 예민하면 막 뭐 연기할 때 예민하잖아요. 그래요. 근데 제가 예민하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. 그렇다고 내가 연기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예민만 한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현장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내가 예민하고 연기에 대해서 하는 거를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경험해 보니까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그런 살아남을 방법을 좀 찾다 보니까 현장이 편안하고 내가 편안하면 연기가 즐길 수가 좀 잘 되더라고요. 그때부터 이제 관계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하고 좀 잘 어울리기 시작하고 연기가 조금 아쉬워도 그냥 그 현장이 좋고 현장이 잘 남으면 그냥 그게 다 다시를 또 기약하는 하실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 시작하면 맞아.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. 같은 시간 주방에선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 가장 먼저 할 일은 10가지의 약초로 육수를 우려내는 것이다. 손님들이 정말 제대로 된 보양식 음식을 쉽게 손쉽게 드실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했어요. 처음에는 저는 수산물 도매업을 오랫동안 했어요. 한 25년도 더 됐는데 그러다가 중앙시장에서 이제 소매업을 또 한 15년 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산물이 저에게 가장 익숙하고 잘 알고 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이 해물탕을 하게 됐어요. 약초 육수와 싱싱하고 푸짐한 해산물의 만남. 이야, 보양식 왔네. 야, 이거 먹으면 오늘 더위 먹은 거 한 방에 날릴 수 있겠네. 해물탕. 해천탕이네. 닭도 들어있다고. 글쎄, 이거 보양식이야, 보양식. 아, 선생님 또 뵈러 와가지고 보양식도 먹고. 오늘 잠은 다 잤네. 보양식 먹어야지. 어이구야. 없는 게 없어요. 맞아. 들어간 음식 재료가. 이런 거부터 먹어야 돼. 조개부터요. 즐겨지지 않게. 아이고, 감사합니다, 백주떡. 아, 왜 자꾸 춤을 춰?
쟤 진짜 재밌다. 여기다 그냥 넣을게. 잘 먹겠습니다.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오는 거. 맛있다.